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2분 전 10시네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에는 그 미래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뭐 예언을 해준다느니 사주팔자를 알려준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미래팔이라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내가 그 엘빈 도플러를 말하기 전에 몇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엘빈 도플러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순수한 총각입니다. 내가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뭐 우리 사회에서 뭐 남한테 이 정신적인 전문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생산직이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 공장에서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책임이라도 갖고, 뭐 과장, 부장, 뭐 전무 이런 책임을 갖고 근무한다면은 남이 그렇게 함부로 얕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 하나 없이 그냥 공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장의 생산직을 그 비하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공돌이라고 비하하잖아요. 내가 꼭 그런 격입니다. 공장에서도 뭐 이렇다 할 내가 뭐 직함 하나 가지고 있질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한테 많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내이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말이죠. 이승열이 딱 얼렁하니 아주 홀로 이승열이 딱 그것만 나와있지. 가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등본을 보는 사람이 그래요. 야, 진짜 불교 말로 불교 용어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 말이죠. 오로지 이 세상에 이승열이 하나뿐이다. 정말 고아 아닌 고아다. 야, 이 사람이 참 되게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나를 참. 애는 만나보니까 애는 얼굴이 반반한 애가 애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어른 대접을 내가 못 받아봤어요. 어디까지나 나를 보면 애라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유교 의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골백살을 먹었어도 결혼을 안 하면은 애라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하면 나이를 100살을 먹었어도 결혼을 안 하면은 아이. 나이 10살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어른. 그러니까 애와 어른의 기준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뭐 요즘에 그 정부에서 그 성인의 날이란 걸또 제정했잖아요. 뭐 5월 달에 뭐 성인의 날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세가 되면 어른이다 해가지고 성인의 날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20세가 됐으면 성인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고유의 전 조선의 그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100살을 먹었어도 결혼을 안 했으면 애고 아이고 결혼을 했으면 10살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딱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결혼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한테 뭐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들끼리 뒤돌아서 뒷담화로 얘기하는 거야. 애는 얼굴이는 반반하고 그런 애, 얼굴이는 반반하고 참해 보이는 애인데 뭐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뒷담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는 나가서 내가 아무런 공장에 뭐 이렇다 할 직함 하나 없이 그냥 생산직으로 일하는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지. 거기다가
전혀 결혼도 안 한 총각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인간적으로 얕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얕보는 사람한테는 사기꾼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 제가 공장에 나가서 그 제에 관한 그러니까 나에 관한 인간적인 정보를 습득을 한 것이죠. 미리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떠한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면은 그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내 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요즘에는 남의 그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 개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이승열이에 대한 개인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승열이 제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애야 어른이 아니야. 여자와 잠자리도 한번 여자와 잠 마누라 엉덩이 두드리고 마누라하고 잠자리도 한번 해보고 이랬어요. 어른인데 저기 아직도 애야. 근데 애는 성격이 참하고 얼굴은 반반하고 공장에 나가서 소처럼 일하는 애야. 저게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주 그렇게 일을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고 살아가는 애야. 그러니까 쟤한테 사기를 치면 틀림없이 먹혀들어. 제가 좀 인간적으로 좀 모자리는 애야. 내가요 남한테 이 모자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장에 나가도 저게 뭐 공장 생활은 오래 한 모양인데 뭐 책임 하나 못 가졌거든. 근데 저게 사진사 협회 또 회원이라네. 그럼 사진사 협회 회원이면 뭐 그런 데 나가면 뭐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진사 협회에서도 아주 꼬맹이 중에 꼬맹이야. 남들은 사진사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진사 협회 뭐 이사니 지부장이니 뭐 총무니 다 한 자리 꽤 해 먹어도 저거는 사진사 협회에서 책임 하나 못 갖고 맨날 꼬맹이 짓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진사 협회에 가입하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았습니까? 나보고 남들이 늘 그래요. 사진사라고도 안 하고 최고 높여 부르는 말이 겁니다. 사진작가. 그 다음에 낮춰 부르는 게 사진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사보다 더 낮춰 부르는 게 뭐냐면은 찍사입니다. 아, 이승열이 제가 찍사야, 찍사. 맨날 이걸로 찍고 돌아다니는 찍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 협회에서는 찍사라고 욕을 먹고 직장에서는 공돌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찍사에다가 공돌이에다가 직함 하나 못 갖고 이렇게 살아. 결혼도 못했어. 장가도 못 간 애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사기꾼들이 다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아 이승열이한테 사기치면 틀림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이 호구를 알아요. 인간적으로 아 이승열이가 인간적으로 호구야. 이승열이한테 달콤한 말을 하면 대뜸 저 이승열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 한 200만 원 좀 남지 벗겠지. 그럼 그 200만 원이라도 몽땅 그 받을 수 있는 사기를 치면 되겠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기꾼들한테 많은 참 접선을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나한테 많이 이렇게 이 접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재미난데 이게 엘빈 두플러 얘기를 하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얘 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도 하겠지만 재미나기도 할 겁니다.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난 거예요. 내가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여자를 데려다 살아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거 외에도 결혼 브로커들이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결혼 브로커들이. 어떻게 또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냐면은 위장 결혼을 해라해 나보고. 내가 이 공장의 생산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 공장 생산직이 돈 얼마 받겠어요.
내가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공장에서도 뭐 내가 어떤 간부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처럼 일하는 생산직인데 얼마나 돈을 받겠습니까? 저임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산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 그러니까 야, 이승열이 저거한테 접근을 해. 저거 돈을 준다고 하면은 대뜸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브로커가 한 명 접근한 적이 있었어. 그게 뭐 무슨 브로커였었냐면은 위장 결혼 브로커였어.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조선족하고 위장 결혼을 해라 이거야. 에? 조선족하고 위장 결혼을 하면 돈 3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때 당시 이 20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그 600만 원 정도에 해당한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준다니까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석 달을 일해야 6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이죠 나한테는. 아니 돈 많은 사람들한테야 돈 많은 사람들한테 600만 원이 뭐 용돈에 불과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600만 원이 큰 돈이란 말이오. 한 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뭘 3개월을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이니까 큰 돈이죠. 600만 원을 지금 또 그때 당시 300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600만 원이야. 600만 원을 줄 테니까 조선족 여자하고 위장 결혼을 해라. 6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그 결혼 브로커가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싫다고 거부했다고. 근데 내가 그때 오케이 했더라면은 600만 원을 진짜 버는 거야. 공짜로 버는 거야. 땀 흘리지 않고 버는 겁니다. 그 내가 그때 위장 결혼을 했더라면은 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결혼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 위장 결혼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위장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살지는 않되 법적상으로 기록이 되는 거라고. 법적상 호적상으로는 결혼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혼자 사는 거. 그게 위장 결혼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위장 결혼이 많았습니다. 이 조선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조선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 가지고 조선족 여자가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은 주민등록이 나오거든. 신분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장 결혼이 성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나한테 많이 접근을 했어요. 결혼 브로커들이. 응? 자, 보십시오. 내가 뭐 체격은 크지 않아도 얼굴이 반반하고 이렇게 응? 성격이 온화하고 참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한 거야. 브로커들이 많이 접근한 거야. 내가 왜 그 엘빈 토플러를 얘기할 때 이런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얘기를 했느냐. 요즘에는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은데 특히 어떤 종류의 사기꾼들이 많으냐면은 이 미래 팔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미래를 팔아서 미래를 예언해 준다. 아 이렇게 미래를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사기에 절대 걸려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엘빈 토플러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 사상이 왜 훌륭한가?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그 사상으로 볼 때는 인간은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인간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뭐가 잘났겠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은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불확실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염원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사기꾼들한테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뭐냐? 인간은 부족한, 스스로 부족한 존재다. 이런 걸 자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게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부족한 존재인데, 어떻게 에? 절의 스님이 앞날을 예언하고 내가 병을 고쳐줄 테니까, 암을 고쳐줄 테니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런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이거죠. 그렇게 미래파리 사이비 종교 사기꾼, 뭐 점쟁이, 사이비 점쟁이들 있다고들한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은 이걸 확실히 뇌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족한 존재다. 응? 이 기독교 사상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야. 이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대통령도 부족한 사람이고, 응? 황제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조금 저 지금 저 중공의 시진핑 시황제라고 하잖아. 시황제라고 지가 뭐 중국이 중공의 14억의 황제다 하지만 시진핑이도 부족한 존재다 이거야. 지금 푸틴,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놈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 내 잘났다 이거지. 이제는 내가 러시아의 황제다 말이야. 이 푸틴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놈이다.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그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다 똑같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시진핑이도 인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사상이 훌륭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이만이 문선명이 지가 뭔데? 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야. 그런데 지가 지를 믿으면 뭐 어디 천당을 보내줘? 누가 천당을 보내줘? 천당 보내주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응? 그렇잖아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절에서 뭐 어떤 도통했다는 탄어 스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명대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야. 근데 누가 사기를 쳐, 사기를 치길.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 사상으로 이렇게 확실히 무장이 되어 있으면 절대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느냐? 나한테 사기꾼들이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 이승열이 저놈이 어디가 여자 하나도 못 꼬셔가지고 저 평생 장가도 못 간 놈이야. 그런데다가 애는 그 얼굴이는 반반하고 참하게 생겼는데 저놈이 공장에 나가서 공돌이 생활은 뭐 오래 했나 보던데 직함 하나 못 갖고 공돌이 놈이야. 저기 소철이 일한 놈이야. 애가 좀 이렇게 모자려. 그러니까 저거한테 접근을 하면 틀림없이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을 수 있어. 저게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월 빨대 꽂고 이렇게 애가 아주 호구야. 그러니까 저거한테 딱 빨대만 꽂으면 매달 저게 받는 방법을 새로 사기를 쳐먹을 수 있어. 아니, 매달 200만 원씩 딱딱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그 딸고 따도 따는데 얼마나 그 달콤한 돈인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다.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한테 걸리질 않고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지 않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간은 누구나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 머리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푸틴도 피조물일 뿐이고, 응? 시진핑이도 피조물일 뿐이고,
바이든이도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다고 한들 다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사상의 훌륭한 존재예요. 훌륭한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내가 좀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데 누가 그래 양복과 넥타이를 매면 다 사기꾼처럼 보이더라. 그게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뭐 타당성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나 양복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넥타이에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이 사회에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주 고도의 전문직,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도 요즘에는 변호사도 뭐 허가난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도 이 변호사 딱지를 붙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렇게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서는 벌어먹고 사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전문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게 고위급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넥타이와 양복을 입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넥타이와 양복만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업이 이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전 국민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도의 전문직,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 이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넥타이 양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넥타이 양복을 입는 거는 오로지 장가갈 때 그때만 일생에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그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 양복을 입었다면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몸을 안 놀리고 벌어먹고 살지 이랬나.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엘빈 토플러를 말하기 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그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절대 누가 앞날을 알려준다 예언을 해준다 사주팔자를 알려준다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누구나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구나가 다 모자라는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진핑도 하나님한테는 한없이 낮은 존재예요.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고 미국의 바이든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시진핑, 푸틴, 바이든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자라는 존재요. 낮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이비 종교에도 넘어가지 않고 미래 파리 사기꾼들한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접근을 하면서 당신 미래를 내가 알려줄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도 부족한 존재야. 너도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미래를 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네이버 백과에 검색을 하니까, 엘빈 토플러를 검색하니까, 그 엘빈 토플러에 관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길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내가 리딩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리딩을 하겠고요. 미국의 미래학자 대표작 제3의 물결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 전자정보와 가정 등의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미래의 충족, 권력 이동 등이 있다. 그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말이죠. 1928년 10월 3일에 태어나 가지고 2016년 6월 27일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런 얘기를 할 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재택근무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재택근무라고 하면은 아 재택근무가 뭐야? 아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시대에 벌써 이 사람은 재택근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작 제3의 물결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 전자정보화, 가정 등의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전자정보화 가정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이때 등장했다고 하죠. 재택근무, 전자정보화 가정 등이 이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등장한 게 이제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만든 단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8년 10월 3일에 태어나가지고 2016년 6월 27일에 사망했고 국적은 미국이고 활동 분야는 이제 저널리즘. 그 다음에 출생지는 뉴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그 저서는 미래의 충격. 1970년에 집필한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1980년에 출판한 제3의 물결. 1991년에 출간한 권력 이동. 뭐 이런 것이 있네요. 그 봅시다. 1928년 뉴욕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서부 공업지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조합 관련 잡지에 글을 기고하여 문필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1949년 이제 뉴욕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의 중서부 공업지대에서 이제 용접공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조합 관련 잡지에 이제 글을 기고할 일이 생겼고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필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백악관 담당 정치 노동 문제 기자로 일했으나 차츰 비즈니스 분야로 활동을 터전을 넓혀 그리고 백악관 담당 정치 노동 문제 기자로 다 뭐 다가 채용이 됐었네요. 처음에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미래지 부편집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그 잡지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부편집자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죠. 1964년에 쓴 문화의 소비자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이 주목을 받았으며 미래의 충격 1970년 출간 미래의 충격으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업단지에서 이제 용접공으로 일하 평범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백악관 담당 정치노동 문제 기자로 채용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이력서 중에 이렇게 뭐 어떤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든지 백악관에서 근무한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 그런 경력이 이력서에 적히게 되면요 사람 팔자가 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빈 토플러도 평범하게 이제 공업단지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지만 어느 날 백악관 담당 정치노동 문제 기자로다가 일을 한 후로 그때서부터 먼저 이제 사회에 그 엘빈 토플러의 그런 존재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80년에 출판된 대표작 제3의 물결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나리오로 돌출적인 사회 현상을 신문 잡지식으로 다루고 그 저류가 되는 사회의 변혁 방향을 교묘하고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는 미래 사회를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제3의 물결인 정보화혁명은 20, 3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재택근무, 뭐 정자 정보와 가정 등의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980년대에 출간된 이제 제3의 물결이 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부와 혁명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왔고 재택근무, 전자 정보화 과정 등의 용어가 이 책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은 20,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갈수록 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혁명의 물결이 이렇게 굉장히 주기가 빨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 주기가 굉장히 점점 더 가속화되고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91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해 가지고 뭐 야생 동물을 사냥을 하고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된 게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서 농경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농경 사회에서 산업 혁명으로 이렇게 진입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주기가 빨라졌다 그죠. 그리고 농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저 농업 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 진입한 건 더 빨라졌고 이렇게 이 세상이 변혁되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1년에 출판된 권력이동에서는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폭력, 부, 지식으로 규정하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그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서 오는가? 권력은 시발점이 어딘가? 그 권력의 시발점이 바로 폭력, 부, 지식이라는 겁니다. 폭력, 부, 지식에서 권력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폭력을 저품질 권력, 부를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니까 권력의 시발점이 뭔가? 권력의 시발점이 첫째는 폭력, 부, 지식이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권력이 탄생하는 시발점이 된다. 그런데 이 폭력은 제일 저급한 시발점이요. 그 다음에 부는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 차원의 권력의 시발점이요. 지식은 가장 고차원적인 권력의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권력은 뭐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다고 하잖아요. 뭐 스탈린이가 뭐 자세히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없는데 스탈린이가 뭐 했다는 말인지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폭력. 근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그게 바로 제일 저급한 권력이다 이겁니다. 제일 고차원의 권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권력이 가장 고차원의 권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엘빈 토플러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폭력을 저품질 권력, 부를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 전세계적 권력투쟁에서의 핵심 문제는 지식의 장악이며 이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1세기의 최고의 권력은 지식을 장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식을 장악하는 권력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지식은 결코 소진되는 법이 없으며 약자나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성으로 폭력과 부의 파괴적이고 편향적인
비민주성의 낭비와 횡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게 참 그 엘빈 토플러의 뛰어난 발상입니다. 이 엘빈 토플러의 뛰어난 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으로 나오는 권력, 부로 나오는 권력 이런 권력들은 비민주성이다 이거야. 비민주적이다 속성이. 그러니까 폭력으로 나오는 권력, 부를 통해서 나오는 권력 이런 거는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그런 속성의 권력은 비민주적인 속성은 예를 들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 권력이 될 수 있지만 지식으로서 나오는 그런 고차원의 권력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진짜 민주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얻어지는 권력은 정말 민주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폭력에서 나온 권력, 부에서 나온 권력 이런 권력들은 차별성이 차별을 두는 권력이지만 지식에서 나오는 권력은 차별성이 없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권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권력은 21세기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엘빈 토플러의 그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 엘빈 토플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쓴 서적이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열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완판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굉장한 부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번에 펄복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펄복이 그 가난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소설을 씀으로써 그 소설이 쓰자마자 자꾸 완판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펄복이 엄청난 부를 그린 힐스팜이라는 그 8만 평이라는 그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면적이에요. 그런 그 농장까지 소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도 이렇게 그 이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과학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사람의 책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광의 도가니를 몰아놨던 것이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는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죠. 책만 썼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써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완판이 되고 이 열풍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사회 유명인사가 되면 뭐가 생겼냐면은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강연이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뭐 누가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요청을 한다고 해도 나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혹시 강의 요청을 한다고 해도 뭐 돈 몇 푼만 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승열이 돈 10만 원 줄게 우리 강의를 하러 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빈 토플러 같은 유명 인물을 강의 연사로 초청을 하려면은 1시간 강연하는데 아무리 못 줘도 하나 1억 2억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어림잡아 하는 얘기지 1억보다도 더 불러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한 5억 정도의 강연료를 준다고 해야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책이 팔리고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강연 요청이 들어와도 그 강의 제시하는 강연료가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유명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려면은 그렇게 뭐 시시한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엘빈 토플러의 그 부라는 것이 엄청난 이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식 또한 지식은 결코 소진되어 있는 법이 없으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거다 이거죠. 소진되지 않는 거다 그겁니다. 약자나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성으로 폭력과 부의 파괴적이고 편향적인 비민주성의 낭비와 횡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지식이 만드는 생산성은 폭력과 부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비민주적이고 차별성 있는 그런 권력을 제어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뉴욕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고 코넬대학교 객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2016년 6월 27일 87세로 사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엘빈 토플로는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한국의 뭐 미래 이런 걸 가지고 그 뭐 어떤 그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걸 편지를 보냈었나 봐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엘빈 토플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환담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를 보면은 이 엘빈 토플러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말대로 행한 겁니다. 이 지식에서 나오는 권력이 최고의 부를 이룰 것이요. 또 최고의 그 세상 21세기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부자가 된 게 뭐겠어요? 지식인 겁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공업단지의 일개 평범했던 용접공이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고 부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식이었던 겁니다. 미래를 이렇게 성찰해가는 이런 과학적인 논리, 그것이 바로 그 엘빈 토플러의 부를 누리는 그런 원천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그런 걸 리딩하면서 얘기는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잠깐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면 그 엘빈 토플러의 종이로 된 책을 오디오북도 구매를 했었지만 종이로 된 책도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그 종이로 된 책을 스캔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죠? 이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라는 책을 내가 종이책을 구입했습니다. 그 종이책을 구입해가지고 그 종이책을 이제 스캔으로 스캔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라는 책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녹화는 말이죠. 오늘로서는 내가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도요. 내가 취미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녹화도 여러분들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리딩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면서 나의 보충적인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나의 생각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아닌 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가서 다음 주 주말로 이제 넘깁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가서 미래 쇼크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말에는 내가 그 뭐 또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하는데, 뭐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미래 쇼크를 올리고, 또 다음 주에 시간이 없다면은 그 다음 주로 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인간 탐구가 뭐 하루 이틀에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도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라도 내가 미래 쇼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쇼크를 끝으로 엘빈 도플러는 끝을 맺고 또 다음 인물을 선정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